대구 동구 방촌천을 따라 들어선 오래된 집들이 한꺼번에 금이 가고 기울어졌습니다. 집 바로 앞에서 동구청이 발주한 하천 정비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벌어진 일인데요.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.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새 파이프가 기울어진 집을 겨우 떠받치고 있습니다. 집 외벽이 쩍 갈라졌습니다. 집 안은 더 심각합니다. 콘크리트 바닥이 쪼개지면서 난방은 먹통이 됐고 뒤틀린 벽의 벽지는 다 찢어졌습니다. 자다가 이게 떨어져갖고 얼마나 놀랬었겠어요. 그래, 이걸 어떻게 대체해준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을 살게 놔두는 거예요. 안전조치라곤 균야를 따라 청테이프를 붙인 게 전부입니다. 변기가 얼어갖고 사용도 못하고 그죠? 그래서요. 이게 무슨 뭐 바람이 막아집니까? 두 달 전 집 앞 하천에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. 동구청은 폭우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천을 더 넓고 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. 집에 균열이 생긴 것도 그때부터입니다. 이거 내려봤다 이거. 점점 내려가면 다 늘어앉았지. 내가 울고 싶어. 왜 이런 거 없어?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는 게 막.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지 두 달. 시공사는 뒤늦게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. 하천 공사 때문에 피해가 생긴 건 인정하면서도 손해 사정 결과까지 나와야 어떻게 보상할지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안전 진단 결과는 무너지지는 않다 이랬어요. 공개 오류를 넣으면은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.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돼. 피해 주택 7곳의 주민들은 당장 이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. 일단 공사를 중단해달라 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시급한 주민의 안전 이주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. 동구청은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 중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정비 공사가 끝나려면 앞으로 두 달은 더 남았습니다. 관할 구청의 방치 속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